술이 덜 깬 운전자 차에 5살 어린이가 치여 숨진 사연. 지난달 TJB가 전해드렸죠. 이후에도 숙취 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출근 시간대에 기습 단속에 나섰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최은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8살 누나와 함께 골목길을 건너는 5살 어린이를 승용차가 그대로 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아산에서는 달리던 시내버스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승객 12명이 다쳤습니다. 인명피해를 낸 두 사고는 모두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발생한 운전자의 숙취운전 때문이었습니다. 잇따른 숙취운전 사고에 이른 아침부터 경찰이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시작 30분 만에 술 냄새를 풍기는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보세요. 더 세게. 더. 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67%, 100일 면허정지 수준입니다. 몇 시간이나 준비했어요? 9시부터 계속 자초. 세컨 먹었어요. 또 다른 운전자, 전날 잠을 푹 잤다고 항변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6%, 0.004% 차이로 간신히 처벌을 피했습니다. 이번엔 장소를 옮겨 대로변 버스 정류장입니다. 승객을 태워 운행하던 시내버스 기사들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습니다. 다행히 버스 기사들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출근 시간 숙취운전 단속에는 영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시내버스도 그 단속 대상입니다. 70kg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신 경우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하려면 평균 8시간이 걸립니다. 소주 두 병을 마시면 최소 15시간이 필요한 건데 밤 늦게까지 만취하도록 마셨다면 다음 날 반드시 숙취 상태가 되는 겁니다. 새벽 아침 출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음주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전날 술을 마신 뒤 충분히 수면을 취했다고 안심했다간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